오케이. 오. 오. 아, 근데 무대 의상으로 입었을 때랑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요. 이쪽에서 한번 보시면. 네. 오. 오, 좋다. 블랙 턱시도도 네. 있으면 좋을 것 뭔가 같고. 뭔가 안정감 드네요. 그렇지. 블랙 턱시도도 네. 좋고 또 이런 더블 브레스티드도 한번 입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네. 근데 기본 블랙 수트나 네. 추천드리는 네이비나 그레이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네. 이번에 맞추실 때 3피스로 하나 갖추면 또 좋을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이것도 안정감 있네요. 확실히 블랙이 좋긴 하다는데. 그렇죠. 아, 이쁘다는데. 여기에서 이제 딱 맞춤을 하시면 네. 약간 이렇게 허리선만 다니엘 씨가 어깨가 넓으시니까 조금 허리선을 이렇게 올려서 핏을 조금 잡아드리면 네. 더욱 이 아웃핏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렇구나. 그럼 밝은 아이보리 수트도 한번 입어볼까요? 네. 오, 좋다. 오. 오. 개인적으로는 네. 이 아이보리 수트가 원픽인 것 같아요. 저는. 오, 그렇네요. 헤어 컬러랑도 잘 맞지? 왜 잘 맞지? 네. 엄청 잘 어울리시네요. 감사합니다. 오. 이런 밝은 컬러는 어떠세요? 입어보시니까. 생각보다 괜찮네요. 그렇죠. 네. 네이비 수트도 한 번만. 아, 알겠습니다. 자켓을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기분 좋다, 뭔가. 이건 이태리온다. 아, 이태리는 좀 더 약간 실키하네요. 맞아요. 딱 정확하게 보셨는데 이건 조금 더 러프하고 매트한. 그렇네. 조금 체형을 잡아주는. 오, 좋다. 프레젠테이션. 이것도 딱 네. 핏을 잡아드리면 네. 여기가 허리선만 조금 딱 들어가도 느낌이 완전 다르죠. 오, 그렇네요. 아유, 좋네요. 개인적으로 네. 블랙, 이렇게 네이비, 이런 차콜 그레이, 아이보리 이렇게 만약에 네버를 만약에 갖춘다 그러면 네 좋습니다. 바로 딜 딜 블랙은 3피스로 네. 어 좋습니다. 지금 입은 이런 매트한 컬러의 원단이 또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딱 볼륨감도 있어 네. 보이고 싸움 잘할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입체감 있어 보여요. 이제 다니엘 씨가 수트를 맞추시면 네. 일단은 기본적인 딱 복식에 대한 디자인이 중요하니까 그쵸.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이런 싱글 네. 싱글 브레스티드 아까 우리가 또 입어봤던 더블 브레스티드 네. 일단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인데 네. 여기에서 이 수트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 깃 우측에 보시면 뾰족하죠? 네. 이 라펠 깃이 이런 거는 이제 피크드 라펠이라고 하고 가장 베이직한 노치드 라펠 주로 진짜 주로 그렇죠 네. 가장 베이직한 건 요 노치드 라펠 네. 자켓 등판 보시면 네. 트임이 우리가 있잖아요 네. 이런 센터 벤트가 있고 사이드 벤트가 있는데 네. 요 사이드 벤트로 이게 조금 더 섹시한. 아, 오케이. 네. 그리고 어깨 방식도 다양한데, 네. 저는 가장 우측에 요 로프트 숄더라고 하는 어깨 끝이 이렇게 올라와. 살짝 올라와. 조금 더 직선적이고. 일단 가장 기본인 네이비부터 네. 제가 좀 이미지들을 좀 뽑아봤는데. 알겠습니다. 오. 네. 이런 약간 오버한 느낌도 괜찮은 것 같고. 말 그대로 편하게 입을 수 있는. 그렇죠. 네. 편하게. 이 이미지를 보면서 네. 딱 다니엘 씨가 괜찮은 느낌이나 이런 아웃핏이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면 더 알겠습니다.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너무 무게 있는 것보다는 편하게. 네, 네. 이번엔 그레이. 뭐 약간 힙스터 느낌도 난다. 완전 힙스터 스타일. 맞아요. 그렇죠. 네. 이제 클래식. 클래식한 게 이쁜 것 같아요. 뭔가 그레이는. 약간 저도 네. 그레이는 이렇게. 좀 클래식한 느낌이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이비는 조금 이렇게 힙스터처럼 그렇죠, 그렇죠. 편하게 편하고 입을 수 있게 이번에 블랙 수트 블랙 수트 오우
그렇죠. 멋있지 이게. 이제 완전 우리가 막 아까 말한 네, 그렇죠. 이런 느낌보다는 더 포멀한 듯한 그쵸. 느낌으로 오히려 저런 게... 느낌을 많이 해본 것 같기도 하고 맞아. 사진이나 뭐 찍을 때나 네. 아까 우리가 입어본 네. 이런 깔끔한 느낌의 아이보리 수트를 베이직하게 갖고 가면 네.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아이보리는 상상을 안 해봤어요. 근데 입어보니까 어땠어요? 괜찮았어요. 그렇죠. 네. 너무 어두운 톤보다는 진짜 크림이나 네. 아이보리 지금 딱 이런, 입으시는 그런 후드티 컬러 느낌이라. 맞아. 그게 되게 피부 톤에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제가 이거에 좀 어울리는 네. 원단들을 네. 조금 보여드릴게요. 오, 좋습니다. 패브릭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면 네. 요거는 유명한 이태리 로로피아나라는 원단이고 비아나 아까 입어보셨을 때 느꼈듯이 네. 좀 되게 실키하고 흐르는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편안해 보이는 네. 그 중에 저는 추천드리면 이 원단이 조금 전에 입어봤던 네. 그 같은 원단이에요. 요거는 약간 크림빛? 그러네. 좀 더 밝고 그러네. 되게 부드럽다. 엄청 부드럽네 생각보다. 그런 느낌이 지금 아까 우리 편안해 보이면서 기본 베이직한 핏으로 네. 수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요 컬러. 좋습니다. 그리고 우리 네이비. 네이비. 편한 거. 이게 아 이거로요? 오 검정 같아 보이는데 그렇네? 검정이랑 비교하면 이게 블랙 네이비. 오 그렇네요. 딱. 어, 검정인 줄 알았어요. 톤 차이가 확실히 있죠. 네. 그만큼 다크 네이비라서 네. 어디에든 입기 편하실 거예요. 오 그렇네요. 나 검정인 줄 알았는데. 확실히 이 느낌보다는 조금 더 매트하고 네. 터치감이 좀 거칠죠. 네. 그래서 이 옷은 조금 캐주얼하게. 와, 얘가 진짜 부드러운 거구나. 차콜, 차콜 그레이. 뒤에가 블랙. 와 이게 느낌이 다르죠. 네. 같은 원단 회사인데 이 조직감에 따라 다 느낌이 다르죠. 이건 진짜 매트하다. 맞아, 맞아. 이게 가장 실키하고 네. 이걸 섞어놓은 게 이 느낌. 네, 네, 딱 그렇네요. 이 정도 컬러 톤이 만들어지면 블랙이 아니네요, 그럼 저는. 그렇죠, 그레이. 아, 그런데 블랙은 저거구나. 맞아, 맞아. 오, 완전 색감은 없나? 블랙인데 조금은 실키한. 어, 네. 그런 느낌과 조금은 매트하고 조금은 딱 무게감이 있어 보이는. 오, 둘 다 일단 기본적으로 좀 부드럽네요. 두 원단 느낌이 같은 영국 브랜드이긴 하지만 네. 좀 느낌이 달라서. 아, 뭐지? 뭐하지? 되게... 블랙은 좀... 어떤 게 더 끌려요? 이게 좀 더 이쁠 것 같아요. 블랙은 네. 크, 역시 저도 사실 이게 네. 조금 더 끌렸어요. 네. 왜냐면 같은 블랙이어도 이게 조금 더 좀 더 제트 블랙이에요. 아, 더 진한 블랙. 블랙도 약간 컬러감이 있어서 빛반사 되는 걸 보니까 맞아, 맞아. 약간 오, 네. 이게 좀 더 멋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사이즈를 저희 선생님이랑 같이 체촌을 하고 네. 제가 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. 아 좋습니다. 그냥 느낌 좋네. 뭔가 얘는 고양이 같아. 이 그 익숙한 고양이의 느낌이 나요.